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을 가리켜서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? 학교 다닐 때 밤샘 시험 공부 해보신 적 있으시죠? 자, 밤새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보통은요, burn the midnight oil. Burn the midnight oil 이란 표현도 있습니다. 자, 밤새 한밤중에 oil, 이 등불에 그 기름에 불을 붙인다라는 뜻으로 burn the midnight oil 하게 되면 밤새 일한다라는 뜻으로 공부한다라고 할 때 흔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. 급하게 벼락치기를 한다라고 할 적에는 cram session 이란 말도 있습니다. C-R-A-M cram session 하게 되면 정말 밤새 벼락치기를 한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. 근데 꼭 밤이 아니라도 급하게 뭐 낮 동안 벼락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. Pull an all-nighter 라는 말도 있습니다. 이 night가 들어간 걸 봐서 밤샘 작업이라는 뜻인 걸 알 수가 있죠. 이렇게 pull, 당겨 라고 하는 P-U-L-L을 쓰게 되면 대개는 어려운 일인데 가까스로 어떤 걸 해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all night 하면은 밤새 라는 말이 되잖아요. 밤새도록 내내. 근데 그걸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서 all night 에다가 er를 붙이거든요. 그런 걸 해낸다. pull an all nighter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So, did you pull an all nighter? Did you pull an all nighter? 하게 되면 너 혹시 밤샘 작업했니? 너 혹시 밤샘 작업했어? Did you have to work all night long? 이런 말이 됩니다. Did you pull an all-nighter?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pull이라는 동사를 썼다는 것도 재밌죠? 구독, 좋아요. 그런 거 하면 아주 재미있는 책을 가리켜서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? 이 책은 너무너무 재밌어서 저절로 페이지가 넘어갈 정도였습니다. 라는 뜻으로 page turner, page turner. It's a page turner.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. It's a page turner 하게 되면 그것은 저절로 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런 책이다 라는 말이 되죠. 얼마나 재미있던지 내가 책을 이렇게 들고 있지 밑으로 내려놓는 그런 일이 없었다 라고 할 적에도 I couldn't put it down. I couldn't put it down.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. It was a page turner. I couldn't put it down. 아주 재미있는 책을 가리켜서 말할 때 저절로 책장이 넘어가는 책이었고 그러다 보니 내가 책을 그만 읽고 내려놓을 틈이 없었다. I couldn't put it down. 함께 기억해 주세요.